Don't you step on a snake. Don't you ride in a plane. Don't you eat a steak. It might kill you. Don't you stay in the sun. Don't you 건강한 한 주 보내셨습니까? 안녕하세요. 생방송 건강 클리닉의 이다솔입니다. 두통은 누구에게나 한 번쯤 나타나는 흔한 증상입니다. 그런데 약을 먹어도 소용이 없고 팔이나 다리에 마비 증상이 나타난다면 단순 두통이 아닐 수도 있는데요. 뇌종양의 증상일 수도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뇌종양을 흔히 불치병이라고 오해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뇌종양이 분명 무서운 질환이긴 합니다만 뇌종양이라고 해서 모두 암인 건 아닙니다. 뇌종양의 종류나 위치, 크기에 따라서 그 결과도 다양하다고 하죠. 최근에는 부작용은 줄이고 치료 효과를 높인 치료 방법도 다양하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생방송 건강클리닉, 오늘은 뇌종양의 진단과 치료를 주제로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방송이 진행되는 동안 뇌종양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저희 상담 전화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250-5100번, 250-5200번 두 대의 상담 전화 열어놓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뇌종양의 진단과 치료를 주제로 자세하게 상담해 주실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신경외과 전문의 김영준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주제가 뇌종양인데요. 이 뇌종양이 뇌 어느 부위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궁금합니다. 먼저 뇌 구조부터 좀 짚어볼까요? 뇌는 양배추 한 통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양배추만한 크기의 양배추 정도의 무게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한 1200에서 1300mg 정도 무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모양은 호두 껍질처럼 이렇게 생겨져 있고 네. 뇌는 뇌막과 두개골에 의해서 둘러싸여져서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두개골 안에는 뇌척수액이라고 하는 맑은 물이 존재하고 있어가지고 외부에서 충격이 가해졌을 때 그 뇌를 보호하고자 하는 그런 완충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뇌는 크게 대뇌와 소뇌 그리고 숨골, 뇌간으로 이렇게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네, 이런 뇌구조 안에서 종양이 생겼을 때 뇌종양이 발생했다고 보면 되겠죠? 예, 흔히들 그 뇌종양이라고 하면 뇌 자체에 생긴 종양만을 뇌종양으로 생각하시는데요. 뿐만 아니라 뇌를 둘러싸고 있는 막이나 또 뇌를 보호해준 두개골 까지에서 모두 생긴 그 종양들을 다 뇌종양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네, 뇌와 뇌 주변의 구조물에서 발생하는 모든 종양이 생겼을 때 뇌종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뇌종양의 발생 빈도는 얼마나 될까요? 2005년도 그 국가암중복화제에서 보고한 데이터를 보면은 인구 10만 명당 약 3.1명 정도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실제 우리나라 인구 역학적인 특성상 보고가 되지 않는 부분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어지기 때문에요. 실제로는 뇌 자체에 생긴 원발성 뇌종양이 한 5,000명 정도 그리고 네. 다른 장기에서 발생한 종양이 뇌로 가서 발생하는 전이성 뇌종양이 한 5천 명 정도 해서 1년에 약 1만 명 정도의 뇌종양 환자가 한국에서 발생하시는 것으로 추측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더불어서 경남의 인구가 350만 명이니까 경남에 1년에 약 700명 정도의 뇌종양 환자가 새롭게 발생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 뇌종양이 생각보다 발병률이 높은 질환인 것 같은데요. 보통 종양을 보면 발생 위치나 또 구성 성분에 따라서 위험도나 성격이 달라진다고 하잖아요. 이 뇌종양도 여러 기준에 따라서 분류를 할 수 있다고요? 예, 뇌종양도 뇌종양이 기원한 세포가 뇌세포 자체에서 발생한 종양을 우리가 원발성 뇌종양 그리고 다른 장기에서 발생한 종양이 뇌로 이동된 경우를 전이성 뇌종양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다른 기준 하나는 악성도에 따라서 이것이 양성 종양이냐 악성 종양이냐 구분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흔히 뇌실질에 생기는 세포들은 악성 종양의 비율이 높고 뇌막이나 그리고 뇌 안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신경에 생긴 종양들은 양성의 비율이 훨씬 더 높습니다. 네. 그리고 그 외에 이제 뇌세포 자체에서 생긴 세포들의 특성에 따라 가지고 어떤 세포는 종양이 자라면서 정상적인 뇌를 이렇게 침습하면서 파괴하면서 자라나는 종양이 있는가 하면 어떤 종양은 정상적인 뇌를 단순히 압박만 하는
그런 종양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준을 따라서 축내성 뇌종양, 축외성 뇌종양으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예, 처음 발생된 부위에 따라서 악성이냐 양성이냐에 따라서 그리고 뇌종양을 구성하는 세포에 따라서 이 뇌종양을 분류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런 뇌종양은 어떻게 해서 발생이 되는 건가요? 기본적으로 이제 뇌종양뿐만 아니라 모든 종양들이 다 발생되는 기전이 분자 유전학적인 측면에서는 다 동일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우리 몸 안에는 종양을 만들고자 하는 종양 발생 유전자가 있고요. 그리고 이 종양이 발생하지 않도록 억제시켜주는 종양 억제 유전자가 있습니다. 근데 평상시 건강할 때는 이 두 개의 유전자가 균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종양이 생기지 않죠. 그런데 어떤 외부적인 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스트레스 요인들 밝혀지진 않지만 여러 원인들에 의해서 종양을 만들어내는 유전자가 활성화되어지게 되면 종양이 발생할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종양이 발생하지 않도록 억제시켜주는 유전자가 돌연변이를 일으켰다든지 약화된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종양을 발생시키는 유전자의 힘이 세지기 때문에 종양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원형암 유전자 그리고 종양 억제 유전자 이 두 유전자의 균형과 조화가 깨지면서 종양세포가 증식하게 된다는 건데요. 유전자의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요인은 뭐가 있을까요? 외래에서 진료를 하다 보면 흔히 이제 최근에 스트레스 많이 받아서 머리가 아픈데 이것 때문에 종양이 생기진 않았나요? 걱정해서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네. 사실 스트레스와 종양과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아직 그렇게 과학적으로 증명된 바는 없습니다. 그 외에 이제 우리 대기 중에 떠돌아다니고 있는 전리방사선 그리고 흔히 일본에서 뭐 원자 발전소 사건도 있었지만 그런 방사선들에 노출되어지는 경우에 우리 몸 안에 있는 DNA라고 하는 유전자가 모양이 변형이 됨으로 인해서 종양이 발생될 수 있고요. 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화학 물질들 또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몇몇은 이제 바이러스 감염을 얘기하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특정 바이러스들 예를 들면 엡스테인바 바이러스라고 하는 이 바이러스는 임파선암을 잘 만든다고 하는 연구 결과들이 있고요. 네. 그리고 아데노 바이러스라고 하는 또 특정 바이러스는 뭐 교모세포종이라든지 수막세포종 같은 그런 소화에 생기는 그런 종양들을 잘 발생시킨다는 그런 보고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문헌에서 보면은 반복적으로 동일한 자리 뇌에서 동일한 부분을 반복적으로 충격이 가해졌을 경우에 그 자리가 이제 그 충격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성장시키는 과정에서 종양이 발생한다고 보고하는 내용들도 있습니다. 네, 뇌종양의 위험 요인이 생각보다 더 다양한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뇌종양이 발생했을 때 나타나는 증상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제 실제로 외래 진료를 보든지 여러 사람들이 질문을 받은 것 중에 내가 이런 증상이 생겼는데 뇌종양은 아닐까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흔히 하들 하세요. 근데 네. 사실은 이제 뇌종양의 진단은 증상만으로 내리는 것은 아니죠. 어떤 위치나 그리고 종양의 크기, 어떤 위치에 생겼을 때는 어떤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어느 정도 크기일 때는 어떤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가를 고려해서 뇌종양일 수 있겠다라는 걸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근데 앞서 우리가 그 뇌의 구조를 말씀드릴 때 뇌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기본적인 구조상 두개골이라고 하는 한정된 공간 안에 뇌가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 새로운 것들이 생겨난다 그러면 당연히 압력이 올라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뇌압 상승에 의한 증상들이 흔히 나타날 수 있고 뇌압 상승이 있게 되면 주로 밤 시간에 두통이 생긴다든지 그리고 구역질을 동반한 두통이 있다든지 이제 이런 증상들이 많이 나타날 수 있고요. 그 외에 이제 정상적인 뇌를 종양이 침습하게 되어질 경우에는 뇌실질을 자극하는 증상으로 인해서 간질 발작 같은 게 생기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뇌신경을 압박하게 되는 경우에는 청신경을 압박하게 되면 청신경에 관계되는 증상들, 시신경을 압박하게 되면 시신경에 관계된 증상들 이렇게 종양의 위치나 그 크기에 따라서 증상들이 다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두통을 얘기를 하셨잖아요. 이 두통이 너무 심하다 보면 진짜 뇌종양이 아닐까요? 이렇게 의심하는 환자들도 있는데요. 혹시 뇌종양으로 인한 증상인 건지 아니면 뇌종양과 상관이 없는 그 두통인 건지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워낙 이제 두통이라고 하는 것은 비특이적인 증상이고 또 그 유병률이 높기 때문에 사실 이제 한국 인구 5천만 명인데 지금 당장 10%가 두통을 앓고 있을 정도니까 그 사람들이 다 뇌종양을 가지고 있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뇌종양을 앓게 될까요? 네,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는 뇌종양에서 나타나는 두통과 우리가 흔히 경험하는 편두통이나 긴장성 두통, 군발성 두통과 같은 두통들은 특징적인 양상이 있습니다. 다른 예. 양상들이 있는데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뇌종양에 의한 증상들은 주로 새벽에 많이 심해집니다. 낮에 활동을 하다 보면 두통이 언제 아팠냐는 듯이 아무 일 없다 이렇게 잘 지내신 분들 계시고요. 근데
종양이 아닌 경우에는 주로 활동을 하면서 두통이 생기는 경우가 많고 네. 그리고 뇌종양성 두통은 잠을 자고 나면 아침에 머리가 제일 많이 아픕니다. 그리고 잠을 자고 나면 머리가 훨씬 더 아파진다고 얘기하시는 분들 많으시고요. 네. 그리고 종양이 아닌 경우에는 잠자는 거에 의해 가지고 그 증상들이 호전되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진통제가 효과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뇌종양에 의한 증상들은 대부분 뇌기능 장애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다시 네. 말해서 두통이 있으면서 눈이 침침해진다든지 두통이 있으면서 이명이 생긴다든지 두통이 있으면서 안면 반쪽이 감각이 이상해진다. 그리고 두통이 있으면서 반신마비가 온다라는 그런 심각적 증상들을 동반하는 경우는 반드시 병원을 가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네, 단순 두통이 아니라 두통이 있으면서도 다른 신경을 좀 압박한다면 저희가 이 뇌종양을 의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뇌종양에 대한 궁금증 이 시간을 통해 풀어보고 있는데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저희 상담 전화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250-5100번, 250-5200번 두 대의 전화 활짝 열어두고 있으니까요. 망설이지 마시고 바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 뇌종양에 대해서 김영준 선생님과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자, 앞서 뇌종양의 증상 중에서 두통 말고 간질발작이 있을 수도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뇌종양과 간질발작 얼마나 관련이 있을까요? 이제 기본적으로 뇌종양은 그 뇌를 자극하기 때문에 충분히 간질발작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네. 실제로 우리가 뇌전증, 간질발작을 앓고 있는 환자들 중에서 3% 정도는 뇌종양을 가지고 있고요. 예. 그리고 뇌종양 환자들 중에서 30% 정도는 최초 진단 당시에 간질발작으로 뇌종양을 진단받게 됩니다. 그리고 또 뇌종양 환자들이 병을 치료해 가는 과정 중에 한 50% 정도에서는 간질발작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간질발작을 가진 환자 중에 3% 정도가 뇌종양일 수가 있고 또 뇌종양 환자 중에 30%가 간질발작을 경험한다고 하니까 꽤 높은 비율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뇌종양으로 인한 간질발작일 때는 일반 간질발작보다 또 다 특이한 점이 있다고 하던데요. 뭐 어떤 특징들이 있을까요? 일반 간질발작이랑 뇌종양에서 생기는 간질발작은 차이가 근본적으로 나는 것이 이제 해부학적인 구조를 뇌를 변형을 유발시키면서 간질발작을 유발시키는 경우이기 때문에 원인이 되는 상황이 해결되지 않은 한에서는 간질발작이 조절 잘 되기 어렵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약물치료에 잘 반응하지 않고 여러 가지 약물을 복합적으로 투여해야 겨우 조절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런 이유는 이 뇌종양 자체가 가지고 있는 생물학적인 특성 때문에 그렇는데요. 네. 뇌종양 세포막에 항경련제라고 하는 약물이 들어오면 그것을 세포 밖으로 퍼내는 그런 단백질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경련제가 세포 안으로 들어오질 못하는 거죠. 네. 그래서 항경련제 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그런 단점이 있고요. 그다음 네. 두 번째로는 우리가 항암치료도 하게 되고 방사치료도 하게 되고 뇌종양 환자들은 수술 이외에도 여러 가지 치료를 경험하게 되거든요. 네. 그런 과정 중에 뇌 자체의 어떤 생리학적인 기준 여러 가지 역할들이 파괴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경험하는 그 뇌전증 이랑 다르게 잘 조절 안 된다는 그런 단점이 있고요. 네. 그리고 또 다른 문제점들 하나 뭐냐면 뇌종양 없이 간질발작을 경험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잠시 뇌전증 증상이 생기고 난 이후에 이전 상태로 대부분 돌아가시게 되는데 뇌종양 환자들은 한번 간질발작을 일으키게 되면 후유증이 남게 됩니다. 그러니까 반신마비가 더 심해진다든지 예. 언어장애가 더 심해진다든지와 같은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신경학적 증상들이 생길 수도 있고 그리고 가지고 있었던 신경학적 증상들은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네. 또 다른 특징 하나는 무엇이냐면 이 뇌전증 뇌종양 환자에 생기는 뇌전증은 정도가 단계가 점점 심해지는 그런 경과를 거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네. 처음에는 아주 단순한 손발 떨림의 발작이었다가 조금 지나면서 팔다리 전체로 번지고 몸 전체로 이렇게 번지는 식으로 이렇게 점진적으로 진행하는 그런 양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약물 치료에 반응도 잘 안 하고 후유증이 남을 경우 이 뇌졸중으로 인한 간질발작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간질발작이나 두통 다 뇌종양의 증상일 수가 있겠고요. 이 밖에도 뇌종양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증상을 가지고 뇌종양을 진단하지 않기 때문에 네.
이런 증상이 있으면 아 당신은 뇌종양입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는 않고요. 예. 반대로 이제 뇌종양이 있는 경우에 역으로 생각해 보니까 아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 흔히 이제 10대 증상이라고 얘기를 하면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특징적인 두통의 양상들, 새벽에 심해지면서 구역질 동반하는 두통이 있다든지, 그리고 시력 감퇴, 시야 결손, 그리고 이제 감각장애라든지 운동장애, 보행장애, 청력감퇴, 이명증, 그리고 전반적인 뇌기능 장애를 암시하는 학습장애나 인지기능의 저하, 네. 그리고 여성들 같은 경우는 임신도 하지 않았는데 무월경증이 생겼다든지 유족이 분비된다든지, 그리고 남자들 같은 경우는 갑자기 성욕이 떨어진다든지 하는 부분들도 뇌종양과 연관성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한 번도 그 간질 발작을 경험하지 않았던 젊은 나이에 사람이 갑자기 간질 발작이 생겼다 그러면 뇌종양을 반드시 생각해야 되는 경우입니다. 네. 그 외에 뭐 가족력이 있었다든지 서서히 진행되어진 여러 가지 이제 복합적인 신경 증상들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병원을 가셔서 검사를 받아야 되는 그런 조건이 되겠습니다. 예. 저 지금 전화 연결이 돼 있는데요. 저희 뇌졸중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계속해서 저희가 전화 받고 있으니까요. 상담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연결된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예, 수고 많습니다. 네, 저희 뇌졸중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어떤 점이 예. 궁금하신가요? 아, 저 뇌졸중도 왔고, 예. 그 89년도. 네. 저 내 머리 저 다발성 뇌종양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일정 내 수막종에서 수술로 했는데 절개 수술했거든요. 예. 그럼 절개 수술 해가지고 그 이후로 간질 증세가 후유증으로 왔더라고요. 그건 저는 모르죠. 그건 우리 아저씨 말씀에 그래 좀 간질이 많이 심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던데. 네. 그런데 이게 내 수막종하고 이게 간질하고 무슨 연관이 있고 또 뇌졸중도 왔었고 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무슨 이 전부 다 연관이 있는지 안 그러면 우리 가족 중에 조금 전에 선생님께서 설명하셨는데 가족 영향력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가족 중에는 이런 간질 증세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제 혼자만 이 머리 수술에서 오는 건가 안 그러면 가족적인 영향인지 그게 궁금해서 전화를 해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가족력이 없으신데 이 뇌 수술을 예, 예. 해서 간질이 후유증으로 남은 게 아닌지 이게 궁금하신 거군요. 예예. 예. 예, 알겠습니다. 선생님 어떤가요? 예 이제 드문 경우는 사실 아니죠. 드문 경우는 아니고 이제 다발성 뇌 수막종을 진단 받으신 분이신 것 같아요. 이제 다발성 뇌 수막종은 일반 뇌 수막종이랑 많이 생기는 기전 자체나 유전학적 특성이 완전히 다릅니다. 달라가지고 다발성 뇌수막종은 일반 뇌수막종이 생기는 유전자 변이랑 완전히 다른 유전자 변이를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아마 가족력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꼭 같은 뇌수막종을 가족 중에 알았던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유전자 변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유방암이라든지 대장암을 가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분들 중에서 형제분들, 부모님들,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 분 중에서 유방암이나 대장암을 앓으신 분이 없으신지를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그 간질 발작은 뇌수막종이랑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습니다. 직접적인 연관이 있으시고요. 그리고 뇌졸중도 오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일부는 연관성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뇌수막종이 성장하고 발생되어지는 기전 중에 보면 여러 가지 성장인자들이라고 하는 단백질들이 몸속에 있게 되는데 그 인자들이 중풍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발성 뇌수막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일반 뇌수막종과 달리 항암치료, 방사선치료에 잘 반응하지 않습니다. 수술이 거의 유일한 치료 방법일 수 있는데 너무 많기 때문에 다 떼어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가지고 계신 증상이랑 직접적 연관성이 있는 부위에 그리고 크기가 큰 것에 대해서는 수술적 절제를 시행하시는 것이 지금 증상을 완화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분들도 마찬가지로 이 유전자 변이는 그 똑같이 뇌수막종을 자녀분들한테 생기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외에 다른 암, 다른 종양들도 충분히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젊은 나이부터 건강검진을 꾸준히 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어머니 또 궁금한 점 없으신가요? 네, 그런데 선생님께서 지금
네, 수막증에 대해서 말씀을 친절하게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 제가 지금 우리 1남 1녀의 자녀를 두고 있는 가정주부인데 네. 그리고 우리 큰 아들이 예. 잠깐 쓰러지다가 일어나가지고 5초 정도 잠깐 쓰러지다가 자기도 모르고 있대요. 근데 지금 우리 큰아들이 나가 33살인데 예. 그것도 일종의 간질인가 그게 궁금해요. 근데 우리 아들은 치료받은 적도 없고 그러는데 그게 그냥 놔둬도 되는 건지 네. 그게 궁금해서 선생님께 물어보고 싶어요. 예, 놔두시면 안 됩니다. 놔두시면 안 되고 우리가 과거에 어린 나이에 경련, 그러니까 간질 발작을 경험하지 않았던 젊은 청년이 또는 젊은 연령에서 새롭게 처음으로 간질 발작을 경험했다면 반드시 뇌종양에 대한 평가를 해보도록 교과서에도 이렇게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 없었던 간질 발작을 30, 40대에 최초로 경험하셨다 그러면 반드시 검사를 받아보셔야 되겠습니다. 네. 어머니 오늘 전화 도움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전화 예.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수고하세요. 예. 네, 또 한 통의 전화가 더 있어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그렇죠. 네, 안녕하세요. 예, 네, 64세 되는 아줌마인데요. 예. 64살인데요. 네. 예, 머리가 전체적으로 아니고 가운데서 왼쪽으로 손바닥만 집력에가 어디 뒤기 받친 것처럼 예. 우리하여 아픔스러워. 손을 대면 뒤기 아픈 것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이제 그 손을 가만히 서면 안 아픈데 손을 대면 어디서 뒤기 어디 받친 것처럼 아파요. 네. 그래, 아파가지고 그래가 그 하무서 가다가 뭐 침 찌르면서 콕콕 이렇게 하무서 계속 찌르면서 하무서 찌르고 이래요. 예. 그러다가 거기 한 일주일 열흘 전인데 그러다가 병원 간다가 토요일 일요일이 끼고 못 가고 해서 네. 그래가지고 그랬더니 지금은 또 한 5일 지나니까 괜찮는데 그냥 놔둬도 되나 검사를 해봐야 되나 싶어 뇌종양에 대해서 지금 방송하고 예. 있는데 전화했습니다. 네. 예, 단순히 그 통증만 있다고 한다면 두통 통증의 양상은 전형적인 군발성 두통의 양상이시거든요. 예, 그렇기 네. 때문에 이 군발성 두통은 뇌 안에 어떤 뇌 기능 장애라든지 뇌 안에 어떤 다른 문제들과 연관성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지금 증상들이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주로 새벽 시간과 아침에 많이 아프다든지 그리고 진통제 반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병을 한번 가보시는 게 좋을 것일 것 같고요. 그리고 군발성 두통은 일반 진통제를 자꾸 반복적으로 드시다 보면 나중에 만성이 돼서 전혀 안 듣게 되세요. 예, 군발성 두통에 듣는 처방하는 약이 전문의약품이 따로 있습니다. 예, 병원 가셔가지고 군발성 두통에 대해 상담을 받으시고 전문적인 치료약을 처방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 네. 한 열흘 전인데 지금은 이제 괜찮거든요. 지금은 괜찮는데 가면은 진단이 안 나올 거 아닙니까? 약. 혹시 몇 번 뭐 반복하셨었나요? 이런 증상들이? 예, 처음이래요. 아, 그러면 처음이시니까 정말 더더욱 병원에 들르셔서 정확한 진단을 받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어머니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동양이 뭐 생긴다 싶어서 걱정이 돼서 네. 견디게 아프지는 안 하고. 신경 쓰일만 지금 아픈 거라. 네, 그렇게 걱정이 되시죠 증상이 나타나면. 머리 전체가 예. 아니고 손바닥만 지금 이거 한쪽 빈대 뭐 옛날 사람들은 빈대머리라 했나 그런 식으로. 네. 아 그러니까 병원을 정말 꼭 가셔서 정확하게 진단을 받으시고 약을 드시더라도 정확한 네. 진단을 통해서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무슨 검사를 해야 됩니까? 네. 추가적인 검사는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증상만 봐서는 일단 군발성 통증이 맞으신 것 같으셔서요. 예. 약을 먼저 한번 드셔보시고 약 반응도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안 아프거든요. 한 5일 걸으다가 말았거든요. 예, 아프실 때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전화 주셔서 네, 고맙습니다. 예. 네, 생방송 건강클리닉 오늘 뇌종양의 진단과 치료를 주제로 신경외과 전문의 김영준 선생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저희가 앞서서 의심해 볼 수 있는 증상들을 좀 살펴봤는데요. 뇌종양으로 시력이 감퇴한다든지 뭐 청력이 약해진다든지 이런 것들을 의심해 볼 수 있는 증상 중에 하나로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고 또 어떤 양상으로 나타나는지도 궁금한데요. 설명을 좀 해주시죠. 앞서 우리 보였던 그림에 보면 한국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그 양성 뇌 종양 1번이 뇌수막종이고 네. 2번이 이제 뇌 청신경 종 뇌하수의 종양 3번이 청신경 초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예. 이제 이 두 가지 종양들이 특징적인 증상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시야 쪽에 나타나는 증상이고 하나는 청력 쪽에 나타나는 증상이에요. 네. 그래서 이 증상들은 증상만 들어봐서도 아 저기 병이 종양이 발생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을 정도의 특징적인 증상이기 때문에 보통 설명을 드리도록 합니다. 네. 우선 이제 시야 시력의 감소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시력의 감소라는 부분보다는 시야가 좁아지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무슨 예. 말씀이냐면 보통 우리가 이렇게 양쪽으로 팔을 벌리게 되면 정중앙을 보고 있을 때 이 손의 동작이 시야에 들어와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뇌하수체라고 하는 곳에 종양이 생기게 되면 이걸 이렇게 앞으로 나와야지 내 손이 보이게 되는 거죠. 이렇게 네. 이렇게 시야가 좁아진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네. 시야가 시력은 이제 물체가 흐리게 보인다든지 이런 것들이 시력이 되겠고 네. 시야라고 표현하는데 이 시야가 좁아지는 것은 뇌하수체 종양의 전형적인 증상입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가 운전을 하는데 그 사이드미러가 잘 안 보인다든지 예. 길을 가면서 사람들하고 자꾸 부딪힌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시야가 좁아져 있는 경우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꼭 뇌하수체 종양을 의심하는 경우니까 검사를 해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네. 청력 감퇴 부분은 단순히 청력만 떨어지는 경우는 뭐 오랫동안 사업장에서 근무를 했다든지 안 그러면 이제 노인성으로 해서 난청이 생기는 경우가 훨씬 더 많기는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증상들이 이명을 동반한다든지 예. 아니면 반쪽 얼굴 반쪽의 감각 이상과 동반한다고 했을 때는 전형적인 청신경 종양이 나타나는 증상이세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시야의 좁아짐 네. 그리고 청력의 감퇴가 이명을 동반하면서 안면 감각 이상을 동반하는 경우에는 아주 특징적인 전형적인 소견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병원을 가보셔야 되는 소견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뇌종양이 아이들에게 생기는 경우도 많다고 하는데요. 이 소아 뇌종양의 경우 증상이나 특징은 어떨까요? 이제 소아에서 발생하는 뇌종양은 우리 어른들은 사실은 발생하는 암의 빈도수를 따지라 그러면 사실 폐암이 제일 흔하고 예. 그리고 대장암, 뭐 위암, 간암 이런 식으로 내려가지만 아기들은 폐암이나 간암 위암이 생기지 않거든요. 네. 아기들은 제일 흔한 암이 백혈병 그리고 그 다음이 뇌종양이에요. 예. 예, 그만큼 뇌종양은 아기들한테 그 흔한 암 종류 중에 한 개가 되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어린 아이들은 의사 표현을 잘 할 수가 없고 그리고 좀 컸다 하더라도 자기 증상을 정확하게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네. 뒤늦게 발견되는 경우가 많다는 게 문제가 되겠죠. 그리고 아주 어린 나이 때는 보통은 이 소아에서 발생하는 뇌종양은 대부분 손에 발생하고 네. 그리고 많은 경우가 악성이에요. 아. 어른들은 양성이 훨씬 더 많지만 아이들은 악성이 훨씬 더 많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아까 제가 두개골 안에는 물이 들어있어서 뇌를 이렇게 보호하는 기능이 있다고 그랬는데 이 물이 흘러다니는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을 이제 손해부의 종양이 생기게 막게 되기 때문에 네. 뇌수두증이라고 해서 머리에 물이 차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거든요. 머리에 물이 차게 되면 아이가 눈동자가 자꾸 아래만 쳐다보죠. 위를 네. 볼 수 없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머리 크기가 커지면서 아래만 바라보려고 하고 그리고 새벽 시간에 되면 꼭 구토를 하면서 칭얼거리고 깨죠. 예. 이런 경우에는 꼭 사진을 찍어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학교를 다니는 나이가 되었을 때는 그때도 분명히 자기 의사 표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네. 아이가 급격히 학업 성적이 떨어진다든지 그리고 많이 피곤해하고 그리고 밤에 두통 때문에 칭얼거리면서 깬다라든지 이런 소견이 있을 때는 머리에 병이 생긴 것이 아닌지 확인하시기 위해서 전문의를 만나서 진찰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암 같은 경우는 우리가 1기, 2기, 3기, 4기 이렇게 병기를 나눠서 치료가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뇌종양의 경우는 좀 어떤지 궁금한데요. 예, 뇌종양은 그 기본적으로 뇌 두개골 안에 생긴 종양이 두개골 밖으로 전이되어지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네. 예, 거의 없기 때문에 흔히 말기라는 그런 표현을 잘 쓰지 않고요. 그리고 간혹 어떤 분들이 이제 뇌종양 4기라고 하는데 말기인가요? 이렇게 물어보신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때 등급을 얘기하는 등급은 국제보건기구에서 분류하는 병리 등급이거든요. 네. 악성도를
구분하는 기준이지 이것이 전이가 되느냐 안 되느냐를 구분하는 그런 기준은 아니겠습니다. 그래서 뇌종양은 처음 시작해서 처음 발생한 부분에 있는 전두엽은 전두엽에 한정되어 있는 국소 질환 단계이냐 아니면 그 옆에 있는 다른 그 전두엽에서 측두엽으로 번져가는 중추신경계 질환 단계이냐 아니면 이것이 아주 드물게 두개골 밖으로 빠져나가서 원격 전이가 되는 단계이냐 이렇게 크게 세 가지 단계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뭐 뇌종양의 병기 구분도 좀 살펴봤으니까요. 뇌종양의 진단에 대해서도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검사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사실 이제 뇌종양의 진단의 가장 필수적이고 중요한 부분은 결국은 우리 외과적으로 종양을 떼어내서 떼어낸 세포를 가지고 현미경을 들여다봐서 병리학적 진단을 내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진단이죠. 네. 그리고 꼭 필수적인 진단이고 하지만 이제 모든 환자들을 다 그렇게 외과 절제를 수행할 수는 없으니까 네. CT라든지 MRI라든지 PET-CT라든지 이런 영상 검사들을 이용하게 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지금 그림에 보시는 거는 이제 CT 검사예요. CT 검사는 사실은 우리가 뇌종양뿐만 아니라 뇌 질병을 진단하는 데서 가장 획기적이고 혁신적인 그런 진단 장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저 CT는 저렇게 단면만, 2차원적인 면만을 보여줄 수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한계를 가지는 것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3차원 영상을 볼 수 있는 MRI라고 하는 장비가 진단 장비가 개발이 된 것이고요. 예. 지금 그림에 드리는 것들은 앞에 CT에서 보였던 단면이랑 방향이 완전히 다르죠. 그러니까 X축, Y축, Z축을 한다면 3차원 영상을 다 보여줄 수 있는 그런 MRI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MRI는 CT보다 훨씬 더 종양을 찾아내는 데 진단률이 높은 그런 검사가 되겠습니다. 네. 이런 CT나 MRI 검사 외에도 얼마나 뇌종양이 심각한지 악성도를 평가하기 위한 검사가 더 필요한 경우도 있다고요. 예, 맞습니다. 실제로 이제 우리가 영상학적인 검사상에서 보는 MR 그 뇌종양은 형태만 보고 있기 때문에 이 형태가 크기가 어떻는지 어디 위치에 있는지 알 수 있지만 이 세포가 악성도가 얼만큼 악성도인지 그리고 또 얼만큼 속도로 자라났는지를 사실은 평가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평가하기 위해서 금방 보여드렸던 그런 영상 소견들이 나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PET-CT라고 하는 것은 세포가 악성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대사율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세포의 대사율을 보기 위한 검사가 PET-CT라고 하는 검사이고요. 네. 그래서 암세포만을 선택적으로 찾아내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보여드렸던 그 우리 뇌관료 MRI라고 하는 MRI 사진은 지금 나가고 있는 사진인데요. 네. 저 사진은 이제 종양으로 가는 혈류량을 계산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빨리 자라나는 종양은 혈류량이 많아지게 되겠죠. 예. 그래서 그 혈류량이 정상 부분에 비해서 얼만큼 증가되었냐를 가지고 이 종양은 빨리 자라난다, 늦게 자라난다는 것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 앞에 지나간 사진이긴 한데요. 네. 이제 분광학 MRI라고 하는 것은 것이 있습니다. 이런 MRI는 이것도 이제 예. 그 관료 MRI 사진인데요. 그 분광학 MRI라고 하는 사진은 우리가 실제로 이제 종양세포를 떼내지 않고 그 종양세포의 화학성분을 분석해낼 수 있는 그런 MRI가 현재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빨리 자라나는 종양에서 어떤 특정 화학성분이 올라가 있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성질 자체가 이거는 뇌 안에서 발생한 종양이다, 뇌 밖에서 발생한 종양이다까지도 우리 화학성분을 분석해서 충분히 알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 저희 뇌종양에 대한 궁금증 풀어보고 있습니다. 방송이 진행되는 동안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상담 전화 이용해 보실 수 있는데요. 250-5100번, 250-5200번 두 대의 전화 열어놓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연결된 전화가 있어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저희 오늘 뇌종양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떤 점이 궁금하신가요? 예. 저는 9년 전에 네. 등산하다가 절대 넘어지면서 머리 부위하고 귀 부위에 다치가지고 병원에 입원하면서 MRI 사진 찍었거든요. 예. 그 이제 결과 이제 뇌하수체 종양이라고 진단받았는데요. 예. 그러고 나서 거의 뭐 10년 이 정도 오늘날까지 됐는데 간혹 머리가 두통이 약간 있으면 그때 그 기억 때문에 이제 내 머리가 아픈가 아닌가 그걸 걱정했는데 네. 내
이제 종양을 진단받고 그건 한 10년 동안 이래 지내왔는데 뭐 수술을 해야 된다든지 해야 되는지 싶어 여쭤보고 싶을 때는 들었습니다. 예. 뭐 근데 당시에 뇌하수의 종양을 진단 받으시면서 뇌하수의 기능 검사에서 호르몬 검사는 따로 하지 않으셨나요? 예. 이제 우리가 뇌하수의 종양은 치료 원칙이 크기와 예. 그리고 호르몬 분비 유무에 따라서 결정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예, 예. 크기가 이제 10mm 이하인 경우 예. 호르몬 과잉 분비가 없는 경우는 그냥 경과 관찰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예. 10mm 이상인 경우에는 호르몬 분비 여부에 관계없이 수술을 하도록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 이제 지금 나타나는 두통이 만약에 이제 그 당시에 호르몬 분비를 하지 않는 종양이었기 때문에 경과를 보자고 했다면 그 종양이 커지게 된다 그러면 두통보다는 오히려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시야 협착의 소견들이 먼저 나타나시게 될 거예요. 예, 예. 시야가 좁아지는 증상이 먼저 나타난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 두통이 생길 수 있는데 그 두통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새벽 시간에 심해지면서 구역질을 동반하는 그런 두통, 약물에 반응하지 않는 그런 두통으로 나타나시게 될 거예요. 예. 그리고 우리가 흔히 이제 앞서서 뇌하수의 종양은 제가 대표적인 양성 뇌종양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렸는데 양성 뇌종양은 보통 10년 정도 경과 관찰을 해서 10년 동안 크기 변화가 없으면 이후에도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하고 치료나 추적 관찰을 종료를 하게 됩니다. 예, 예. 그러니까 지금 10년이 되셨으니까 마지막으로 한번 점검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추적 검사 같은 걸. 예, 예. 예. 그럼 뭐 추적 검사는 어떤 검사들이 있나요? 이제 뇌하수 종양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호르몬 분비 상태를 봐야 되기 때문에 예. 피 검사를 통해 가지고 몸 안에 있는 호르몬이 과잉 분비되고 있는 건 없는지 확인하시고요. 예. 그다음에 MRI 사진 찍으셔서 또 특히 뇌하수 종양 같은 경우는 일반 MRI 사진 찍어서 잘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뇌하수체 종양을 보기 위한 전문 MRI가 따로 있습니다. 예. 예, 그 역동 MRI를 새로 찍으시면 모든 내용들을 다 치료 계획이라든지 성장 속도라든지 다 아시게 될 거고 네. 현재 증상과 지금 종양이 이 연관이 있다 없다도 다 설명을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버님. 더 궁금한 점은 없으신가요? 예, 뭐 감사합니다. 힘들어 참고하고 알겠습니다.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생방송 건강클리닉 오늘 김영준 신경외과 전문의와 함께 뇌종양의 치료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저희가 뇌종양으로 진단이 되면 이 치료를 할 텐데 우선 수술이 필요하겠죠? 이제 기본적으로 뇌종양의 치료 원칙 또는 이제 가장 근본적인 치료는 외과적 절제술이죠. 그래서 네. 양성 뇌종양 같은 경우는 외과적 절제만 잘 시행해도 완치가 가능할 수 있는 그런 종양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수술을 뇌종양을 수술하는 제일 큰 목적은 당연히 완치 목적이죠. 수술을 종양을 다 제거해서 치료를 마치겠다는 게 제일 큰 목적인데 그런데 이제 중요 부위에 있다든지 그리고 뭐 고령이나 다른 원인 때문에 종양을 다 떼낼 수 없는 그런 경우를 한다면 가능한 많은 부분을 떼어내고 네. 얻어진 조직을 가지고 진단을 내려서 앞으로 어떻게 치료를 할 것인가라는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러한 수술적 절제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뭐 경련을 하고 있는 환자, 안 그러면 반신마비가 있거나 언어장애 있는 환자들은 종양이 제거되어지고 나면 그런 증상들이 호전되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저희가 뇌종양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많이 무서워하듯이 이 뇌는 그만큼 조심스럽고 민감한 그런 부위잖아요. 그래서 수술할 때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좀 어떻습니까? 예, 아무래도 뭐 사람 뇌를 건드리는 수술이니까 쉽지는 않겠죠. 쉽지는 예. 않은데 실제로 이제 수술방에 신경외과 수술방에 들어와 보면 굉장히 많은 기계들로 그 수술방이 꽉 채워져 있습니다. 네. 그 기계들이 이제 현미경 수술할 때 사용하는 현미경 그리고 이제 정상적인 뇌는 건드리지 않고 그 찾아갈 수 있도록 길을 안내해주는 자동 항법 장치 그리고 수술 중에 종양의 위치나 병변 위치를 찾기 위해 사용한 초음파 그리고 정상적인 뇌가 아닌 종양만 이렇게 갈아서 뽑아주는 그런 초음파 세석기 같은 것들 그런 기구들도 있고요. 그래서 네. 신경외과 수술 방 안에 들어가면 그런 첨단 장비 수술 기구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즉 다시 말해서 그런 첨단 장비들을 이용해 가지고 이제는 그 후유증도 거의 없이 종양을 완전히 절제하는 것이 가능해진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네, 뭐 구체적으로 수술 뭐 방법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제일 흔하게 하는 것이 이제 현미경을 이용하는 것이죠. 현미경을 두 개골을 열어서 현미경을 들여다보면서 종양을 제거하는 현미경을 이용한 미세 수술이 가장 흔한 수술 방법이고요. 네. 그 외에도 이제 최근에는 특정 위치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내시경을 이용해서 수술을 시행하기도 하고, 그리고 뇌 정의적 방법에 의해서 조직 검사만 하는 방법들도 있을 수 있고요. 네. 수술 방법들은 종양의 위치나 병변에 따라서 이제 다양하게 시행할 수 있습니다. 지금 그림에 나오는 저 뇌 정의 수술은 정상적인 뇌의 손상을 최소화하면서 네. 종양만 정확하게 방향 타겟을 잡아서 제거하거나 조직 검사를 하는 경우, 그리고 우리가 특정 부위에 약물을 넣어야 되는 경우, 그리고 뇌실 안에 깊은 부분에 위치해 있는 그런 종양들에 대해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그림에 보이는 수술들은 방법들은 제가 앞서 자동 항법 장치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수술 중에 이제 우리가 어떤 특정 자동차 내비게이션 시스템처럼 네. 우리가 자동차 내비게이션을 켜고 어떤 길을 가게 되면 내가 지금 어디쯤 위치해 있는지를 알 수 있잖아요. 네. 그리고 그 목적지를 가기 위해서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를 안내를 받게 되는데 저 장치가 그런 장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술을 하면서 지금 내가 수술을 어디쯤 하고 있는지, 종양을 얼만큼 떼어냈는지, 네. 그리고 더 접근하기 위해서는 어떤 구조물들을 피해야 되는지 등을 보여주게 되거든요. 왜 저런 장치들이 필요하냐 그러면 네. 실제로 수술을 들어가 보면 뇌종양이랑 정상 뇌가 구분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분명히 MRI상에서는 이렇게 종양이 보였지만 실제로는 네. 이 종양과 정상적인 뇌가 구분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어디만큼 제거를 해야 될지 알 수가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 그럴 때 저 자동항법 장치를 사용하게 되면 종양 위치까지 딱 표시를 해주기 때문에 종양만 안전하게 제거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겠습니다. 네, 좀 더 정밀하고 세밀하게 수술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미세 뇌수술, 정위 뇌수술 이렇게 뇌종양의 수술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피부 절개가 없이 그 내시경을 이용한 수술 방법도 있다고 하셨는데 이건 또 어떤 수술인가요? 이제 우리가 위암 같은 거 위 절제술 시행할 때 복강경 요즘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구멍만 뚫어서 이렇게 수술하는 방법인데 배를 크게 열지 않고 마찬가지로 이제 지금 그림에 보이는 것은 우리가 뇌하수의 종양이라고 해서 아까 우리 시청자분께서 전화 주셨던 그 종양이 되겠습니다. 네. 저 종양은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한가운데 위치해 있기 때문에 외과적으로 두개골을 열고 접근했을 경우에는 심각한 후유증이 생길 수 있고 네. 그리고 수술 후에도 굉장히 위험한 상태가 될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위치에 있는 것이죠. 예. 저런 수술을 하다가 그 이후에 이제 발달된 것이 그 입 안으로 입 천정을 째고 두개골 바닥으로 접근하는 방법들을 사용했었습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우리 콧구멍에 두 개의 콧구멍인데 가운데 있는 그 코 비중격을 제거하고 하나의 큰 구멍을 만든 다음에 네. 쇠파이프 같은 구조물을 넣어서 현미경을 수술하는 방법이 이제 3단계 방법이었었거든요. 예. 근데 지금은 이제 우리가 내시경을 이용하게 되면은 피부 절개가 필요 없죠. 우리 그 축농증 수술하듯이 내시경이 기구가 들어가서 코 안으로 내시경 기구가 들어가서 두개골 바닥을 개방을 해서 종양을 제거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네. 저 방법은 기존에 사용했던 뇌하수 종양 수술법에 비해서 합병증이나 그 사망률을 현격하게 줄였고요. 그리고 일상생활 복귀가 굉장히 짧아졌습니다. 이제는 2박 3일이면 뇌종양 수술이 가능한 그런 때가 됐기 때문에 뇌하수 종양 같은 경우는 신경 내시경 수술이 지금 굉장히 각광받고 있는 그런 때가 되었습니다. 네, 뭐 1단계처럼 뇌를 열지 않아도 이제 코 속으로 내시경을 통해서 뭐 종양을 제거하는 게 특징인 것 같습니다. 자, 흔히 암 수술 후에는 저희가 방사선 치료를 받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 뇌종양의 경우는 어떤지 궁금합니다. 어떻습니까? 예, 뇌종양 치료에서 방사선 치료도 필수적인 치료 중에 한 개죠. 특히 악성 뇌종양 같은 경우는 외과 절제술로 종양을 다 제거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방사선 치료나 항암 치료를 추가적으로 받아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과거에는 이제 방사선 용량을 조절하지 못했다든지 그렇게 해서 그다음에 방사선의 위치를 우리가 종양 이외에 다른 부분까지 방사선이 들어가든지 이렇게 해서 후유증이 심각하게 남았지만은 지금은 우리가 돋보기를 통해서
태양열을 받아 종이를 불태우는 원리와 똑같이 방사선을 한 군데만 이렇게 쪼아주는 그런 장비들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런 것들이 이제 감마 나이프니 사이버 나이프니 노발리스니 라이낙이라 하는 것들은 이제 그런 방사선 수술 장부의 상품명들이거든요. 그런 방사선 수술 장비들을 이용하게 되면은 정상적인 뇌에는 방사선이 도달하지 않고 종양만 방사선을 제거할 수 있기 때문에 장점들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방사선 치료는 급성기와 지연성 후유증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충분히 고려하셔가지고 치료를 진행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이런 수술 말고 뭐 항암 화학요법으로도 뇌종양의 치료가 가능한지 그리고 치료가 잘 되는지도 궁금한데요. 사실 제가 제일 초반에 뇌의 구조를 설명드리면서 뇌는 혈류를 통해서 뇌 속으로 들어오는 물질들을 막아내는 장벽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항암제는 뇌종양 속으로 잘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라는 그런 선입견이 있게 되는데 네. 근데 우리가 이제 종양을 잘 보이기 위해서 MRI 찍을 때 조영제라는 걸 주사를 맞게 됩니다. 그럼 이 조영제는 혈류를 타고 들어가서 뇌 속으로 들어가서 종양만 이렇게 하얗게 잘 보이게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네. 즉 다시 말해서 뇌종양이 있는 부분에는 그 보호 장벽이 깨어져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외부에서 혈류를 통해서 약이 들어갔을 때도 종양만 들어가지고 정상적인 뇌에는 오히려 들어가지 않는 그런 장점들이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는 표적치료제, 라고 해서 거의 부작용 없이 종양을 발생시켰던 유전자를 표적으로 하는 그 표적 치료제 네. 그리고 또 명론 항암제도 많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기존에 사용했던 항암제들이 가지는 부작용들을 이미 다 파악이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항암제를 썼을 경우에는 어떤 시기에 무슨 부작용이 생긴다는 것들이 이미 프로토콜로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이전에 경험했던 그런 심각한 부작용들을 겪는 경우가 거의 없게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이 항암 화학요법을 받아야 하는 경우라면 어떤 경우가 해당될까요?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악성 뇌종양들은 수술 절제 외에 반드시 항암 치료를 받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임파선 암이라든지 배아세포 종 같은 경우에는 방사선 치료를 생략하고 항암 치료만 받아도 되는 경우도 완치가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기본적으로는 악성 뇌종양 그리고 양성 뇌종양이라 하더라도 완전 절제를 다 못한 경우 그리고 소화에서 발생하는 뇌종양 그리고 내 몸에서 발생한 종양이 뇌로 간 전이성 뇌종양 등은 반드시 항암 치료를 받아야 되는 그런 뇌종양이 되겠습니다. 예, 보통 우리가 항암 치료를 하면 부작용으로 힘들어하는 경우가 또 꽤 많잖아요. 이 뇌종양의 항암 치료 부작용이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우리가 이제 드라마를 보면 항암 치료를 받는 분들은 다 머리가 다 빠져 있고 굉장히 고통스러워하시고 다 토를 하고 그렇게 하시잖아요. 네. 그런 이유는 뭐냐면 이제 우리가 종양을 신생물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신생물이라고 하는 몸 안에서 새로 생겨나는 것들을 다 신생물이라고 하는데 이 항암제는 그 신생물을 따라다니면서 공격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네. 우리 몸 안에서 신생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머리카락 계속 자라나죠. 손톱 발톱 계속 자라나죠. 네. 그리고 위장 점막이 3, 4일 간격으로 계속 이렇게 변화돼 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위장 점막이 파괴되어지고 머리가 자라나지 않게 되고 하는 신생물과 똑같은 타겟이 되어져서 항암 치료를 받게 되는 것이고요. 근데 사실은 우리 몸 안에서 만들어지는 것 중에서 매일매일 새로 만들어진 가장 대표적인 것은 사실은 피죠, 피. 그래서 이제 빈혈이 항암 치료 중에는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면역이 떨어지게 되면 폐렴도 잘 생길 수 있고 혈소판 감소증 때문에 멍이나 출혈도 잘 생길 수 있고 그런 네. 단점들이 있게 되겠습니다. 네, 뭐 빈혈이나 폐렴 같은 게 이 항암 치료의 후유증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뇌종양 환자들이 일상생활에서 꼭 지켜야 할 수칙, 주의해야 할 점들이라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꼭 지키셔야 될 것, 꼭 당부드리고 싶은 말이 이 약물 복용입니다. 병원에서 타신 약들은 귀찮아서 또는 내지는 다른 이유 때문에 절대로 빠뜨리시면 안 됩니다. 네. 그 뇌종양 환자들이 처방받는 대표적인 약물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경련 예방약이에요. 항경련제고 그 두 번째로는 뇌를 편안하게 만드는 스테로이드제들이 처방이 됩니다. 네. 근데 항경련제를 복용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련을 재발할 수밖에 없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뇌종양 환자들이 경련을 하게 됐을 때는 2차적인 후유증이라든지 병의 진행이 쪽으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일반 뇌졸중 환자와 달리 반드시 약물 잘 복용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스테로이드 복용은 증상에 맞춰서 처방을 받아서 약을 드시면 되겠습니다. 예. 보통 암은 치료 후에도 재발이나 전이가 걱정이 되잖아요. 뇌종양의 경우는 어떨까요? 뇌종양은 사실 이 두개골 밖으로 전이되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수술했던 자리에 재발하는 경우 흔히 일어나지게 됩니다. 네. 사실은 이제 우리가 손가락 끝에 종양이 생겼다 그러면 그것보다 훨씬 먼 부분까지 이렇게 제거를 하게 되면 다시 재발할 가능성이 없잖아요. 근데 예. 뇌종양은 뇌에 종양이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까지 잘라낼 수 없지 않습니까? 딱 요구만큼은 제거해야 되기 때문에 이 주변으로 해서 이제 그 종양이 재발되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증상들이 발생한다든지 그리고 있었던 증상들이 악화된다든지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련을 일으키게 되는 경우 이런 경우들도 종양이 진행하거나 재발했다는 걸 암시하는 소견이기 때문에 그런 증상이 있으시면 반드시 병원을 방문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재발이 발견이 됐다면 뭐 재발을 막기 위해서라면 좀 추적 검사를 잘 받아야 할 것 같은데요. 네, 이제 프로토콜이 정해져 있어서 대부분 병원에서 그 같은 동일한 프로토콜에 따라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양성 뇌종양 같은 경우는 처음 2년 동안에는 매년 1년마다 MRI 사진을 찍으셔야 되고요. 예. 그 이후로는 2년에 한 번씩 찍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악성 뇌종양 같은 경우에는 1년 이내에 처음 2년 동안 6개월 간격으로 찍으시고요. 그 이후로는 매년 찍으셔야 됩니다. 물론 이제 중간에 항암 치료를 하거나 방사선 치료를 하시게 되는 경우에는 그 주기주기마다 치료의 경과를 판단하기 위해서 MRI 사진을 찍어보셔야 되겠습니다. 네, 이 뇌종양이라고 하면 일단 두려움, 무서움이 크니까요. 뇌종양 치료에 대해서도 오해가 좀 많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이 직접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이제 처음 외래에서 뇌종양입니다라고 진단을 내리게 되면 환자분들이 대부분 굉장히 놀라시고 하늘이 무너지는 같은 느낌을 받으시게 되는데 그 이유가 이제 뇌종양 진단을 받게 되면 수술을 하더라도 치료가 되더라도 바보가 될 가능성이 많다. 아. 뇌를 건드리게 되면 바보가 된다. 그럼 두 번째로는 병원비가 너무 많이 나올 것이다. 네. 그런 부분들이 이제 문제가 되고 그리고 결국은 뇌종양으로 사망하게 될 것인데 치료를 하는 과정이 환자만 괴롭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걱정을 하시는데 실제로 지금은 뇌종양 수술을 인해서 사망하거나 뇌종양 수술을 해서 후유증이 생기는 확률은 8%가 되지 않고요. 뇌종양 수술로 사망하는 경우는 1%가 채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부담에 있어서는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그 산정특례라고 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중증 환자로 분류가 되어지게 되면 급여 항목의 진료비에 대해서 95%를 지원해주게 됩니다. 물론 그 액수가 많은 액수는 되지 않을 수는 있지만 경제적 부담이 훨씬 더 줄어들 수 있다는 걸 생각하시고요. 그리고 환자한테 고통만 주는 것이 아니라 악성 종양이라 하더라도 살아있는 동안의 삶의 질을 훨씬 더 좋게 유지하면서 여명을 누릴 수 있으실 겁니다. 네, 오늘 생방송 건강클리닉 김영준 신경외과 전문의와 함께 뇌종양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선생님 오늘 좋은 말씀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올해는 독감이 일찍 찾아왔습니다. 최근 병원을 찾는 독감 환자가 크게 늘고 있는데요. 아직 독감 조사를 맞지 않으셨다면 꼭 챙겨서 맞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일상생활 지켜야 할 예방수칙들 기억하셔야겠는데요. 비누로 30초 이상 손 씻기, 외출할 때 마스크를 쓰기, 또 겨울이어도 집이나 사무실 환기를 잘 시켜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생방송 건강클리닉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We'll be right back.